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조문 76조에서 77조에 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의승기탕. 태양병 경과가 10여일이 지났는데, 자, 태양병 뭐 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병증이 병이라고 하는 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악화되는 거죠. 예. 뭐, 특히 열병 같은 경우는 10여일이 경과되면은 이 본인 자신도 굉장히 많이 그 열병에 시달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아파본 그 경험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열병을 굉장히 한번 알면은 고생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벌써 이런 말이 되면은 아, 이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경험에서 글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예. 글을 문자로서만 보지 말고 자기 경험상에서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이와 같은 용어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열병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열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것은 결코 회복하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 근데 심하의 온론 욕토의 흉중통하고 이렇게 그뭐 심하 뭐 욕토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썼을 때는 이거에 대한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무엇인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는 듯한 그 압박감에 의해 가지고서 토하려고 하지만 토하는 건 아니죠. 욕토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돌이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중통이다. 이 병세에 의해 가지고서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어떠한 A라는 병에 의해 가지고 병세에 의해 가지고서 B라고 하는 병증이 유발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 온론 욕토와 흉중통은 서로 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론이죠. 어떠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병증에 있어서도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과론이 꼭 불교적인 용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일종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런데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대변이 굳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물구나. 자기가 예측한 것과 다른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반자를 쓴 거예요. 복은 조금 팽만감이 있고, 또 여기서도 울룰, 이렇게. 형용사죠. 뭔가 그 번열이, 조금 번열이 있으며 이렇게 울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답답한 형상이죠. 뭔가가 막혀 있어가지고 답답한 이런 같은 형용사죠. 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앞서서 스스로 아주 심하게 토와 한자는 승기탕을 쓴다. 이 조문은 다소 이렇게 자 스스로 토화를 시켰다. 이게 고법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썼다는 거죠. 예, 무리하게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은 한번 조의승기탕을 쓸 수가 있다. 그러나 조문에는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승기탕을 우리가 여기서 쓸 수가 있느냐. 아직 승기탕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그 학자들이 그 말은 게 중경의 법을 배우고 본받고 중경의 처방을 반드시 본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와 같은 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조문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지만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과연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는 과연 조의승기탕을 쓸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데 문제점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조문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 이렇게 뒤에 엉켜 있어요. 요것도 원문에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성본에는 이런 것이 원문에 들어가 있지만은, 강평본에는 이것은 다소 후세 사람이 집어넣은 주의 문자로 보는 경우가 합당해요. 만약에 그릇 이어가자 벌어지지 않은 경우는 조의승 이탕을 쓸 수가 없다. 다만 구토하려고 하고 흉중통이 있으면서 조금 변이 묽은 경우는 이것은 시옷탕증이 아닌 것은 이것이 시옷탕증이 아닌 것은 시옷탕하고도 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은 증상이 욕구하고 구토가 있으면은 신변희구라든가 흉중통까지는 아니어도 흉욕구만과 비슷하잖아요. 이것이 시옷증이 아닌 이유는 구토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것은 사전에 누군가가 심하게 토법과 합법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조문 자체도 해석하기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자, 앞에 글을 그냥 알기 쉽게 후세 사람의 글로 보이는 어떤 해설이라든가 그걸 다 빼놓고 보면 간단해요. 태양병 12요일의 경과에 의사가 아주 심하게 토하했더니 심하에 온론 욕토하면서 흉중통. 근데 대변이 도리어 묽고 복미만하면서 울룰 미번한 경우는 조의승 기탕으로 써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조문은 이제 이 조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조문은 주의 문자가 정문에 잘못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비유 뭐뿐만 아니라 전도된 글이다. 글이 뒤집어져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토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서도 막 조문에서 봤듯이 의사가 환약으로 하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종류다. 극토화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먼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유증이 환약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뭐 하루 이틀, 2, 3일 뒤에 나타날 수도 있죠. 그것을 그와 같은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다만 토화 후에 우리가 어떠한 토화 후에 이 조의라고 하는 거, 위를 토화했으니 소화기 계통이 다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의 위를 조절하기 위함에 조의 승기탕을 쓸 수가 있으나, 그렇죠. 조의 승기탕. 이름이 참 그럴듯하잖아요. 이건 다 후세 사람이 붙여놓은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조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말하는 비위허약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조의승이탕은 처방을 보시면은 조의승이탕은 대왕, 망초, 감초잖아요. 그게 어떻게 조의를 개념을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의라고 하는 것은 조의승이탕은 위중실열실에 적용이 되고 정수라든가 담음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처방을 보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토화의 후유증에 구토증이 있고 흉중통이 있고 대변이 조금 묽은 경우는 이것은 시옷증이 아니고 반하사신탕을 쓰는 게 합당하다. 이것은 뭐제 주장이 아니고 고방가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에 어떻게 쓰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후유증으로 구토증이 막 있고 대표적이죠. 반하사심탕 같은 경우, 흉중통 같은 경우, 흉중유혈이라든가. 이건 구라고 하는 거는 고방에서 구토증을 얘기할 때는 담음이에요. 수분 변조와 담음에 의하기 때문에 반하사심탕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이 묽은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의승기탕증이 아니라 반하사심탕증이 더 합당하다. 저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예, 고방가들의 견해가 합당하다. 자, 저당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양병 67일에 경과해가지고 표증이 아직도 있네 이런 소리예요. 무엇인가 이렇게 표증이 아직도 남아 있네. 이 조문은 굉장히 재미있는 조문이에요. 자, 표증이 오히려 존재하는데 남아 있는데 그러면 맥은 어떻게 되겠죠? 맥이 부하거나 완화해야 되죠. 또는 맥이 기난다든가. 그런데 딱 보니까 맥이 탁 가라앉아 있어요. 맥이 아주 미해요. 안 잡히는 거예요. 표맥이. 그리고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미묘한 거예요. 자, 표증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표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표증이 정말로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봐요. 표증이라고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맥은 표증맥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맥이 미하면서 표증에 있다고 하는 거는 무언가 발열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발열감이 있으면 맥이 부하거나 기나거나 최소한도 부하해야 되는데, 맥이 미한 걸 봐서는, 결흉을 예측한 거예요. 결흉을. 그런데 여기서도 도리어 결흉이 없고, 도리어 결흉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러면 결흉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흉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소 약간 발작적인 광증이 있다. 광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하는 정신 히스테릭 막 이렇게 완전히 기질적으로 미쳐버린 게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죠. 히스테릭하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조금 그런 흥분돼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거죠. 이것은 자 여기서부터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열제하촌이 이거는 다분히 자 이거에 대한 병인론이죠. 열이 하초 있다. 이게 바로 병인이에요. 이와 같은 거는 후세 사람이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놈자자 쓰고 써이자가 있으면 뭐뭐는 뭐뭐한 까닭이니 저도 이와 같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조문이 이와 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은 누군가가 이 글을 읽을 때 자기가 왜 이와 같은 처방을 썼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긴 발광자는 저당탕으로 주지하라. 이게 무슨 소리죠? 논리의 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이 후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주관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열이 하초에 있다. 자, 하초라는 건 내경에 나와 있는 용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석을 다른 사람들이 내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그 당시에는 한의학하고 관계된 용어들이 대량적으로 내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현대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양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하기 변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측되는 병인 개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복이 마땅히 편만하고 복진을 해보니까 빡빡하고 팽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소복이 이 사람이 그러면은 소변이 못 봐서 팽만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소변은 자리했다. 딱 이게 기가 막힌 문장의 적이에요. 근거주의잖아요. 계속 추적해 나가잖아요. 이 사람이 결흉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흉이 없고, 이 사람이 발작같이 광기가 있네? 그런데 복진을 해보니까 소복이 굉장히 딱딱하고 팽만감이 있는데, 그럼 소변이 지금 불리해서 그러나? 보니까 소변은 또 자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혈하고 났더니 얘 낫더라. 그 이유는, 이런 것도 전부 다 해설이죠. 이런 것도 후세 사람들이, 자,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는 태양이 경을 따라서 어열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병사가 태양경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은 옛날 사람들의
일종의 병리 개념이에요. 병리 개념.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요 열지하초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저당탕으로 치료하라. 그러면은, 자,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게 합리적이냐. 다 빼버려야 돼요. 태양병 유출이래? 보니까 맥이 표증 인재라는 말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보니까, 맥이 미이하면서 심한데, 도리어 결흉은 없고, 결흉을 의심했으니까, 태양병 67이면은 병이, 표병이 2로, 4위로 이제 함몰됐다는 걸 우리가 짐작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결흉이거니, 맥이면, 자, 결흉같이 심한 어떠한 열성이 아래 꽉, 이렇게 수분과 열이 꽉 뭉친 병이라 하더라도, 맥이 미하면서 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모르고, 맥 미침, 이 사람 허증이네, 딱 판단을 해가지고, 사역탕류, 부자류, 이렇게 써버리면은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맥은, 제가 맥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주위 여건의 병증을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맥이 미하다 그래서, 아, 이것은 음맥이다. 맥이 뭐 부하고 기나 양맥이다. 이와 같이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맥이 미하고 침한데,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증상이 있고, 소복이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 근데 소변이 자리한 것은 저당탕으로 치료하라. 저당탕으로 치료했더니 이 사람이 하혈을 하면서 치료가 됐다. 이것은 이렇게 글을 뒤로 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경험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글이 앞에 가버리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와 같이 해버리면은 이해가 안 되죠. 소변 자리자 하혈 내유니 저당탕으로 주지하라. 이것은 소벽, 아, 이것을 봐서, 이것은 어혈이기 때문에 어혈을 풀어주면 나으니 저당탕으로 주지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만 이것은 오히려 경험적 사실이다. 뒤로 가서 붙는 게 맞다. 네, 사실은 이것도 없어도 돼요. 이글 자체도. 자, 저당탕은 수질, 망충, 30개, 도인, 대왕. 이것은 아주 우리가 도액승기탕보다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도액승기탕보다 축혈이 아주 그냥 응결돼가지고 아주 오래된 그러 같은 그 어혈증후군이죠. 자, 요거에 대한 제 해설입니다. 태양병 과경 67일에 표증이 이해. 이렇게 경과가 되면 표증이 이해 해소되어야 하거늘. 그런데 오히려 잉이라고 하는 건 옛것이 그대로 있다, 있을 때 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오히려 있구나. 잉재하면. 즉, 표증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맥은 마땅히 부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자, 요거는 제 해석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맥이 미하면서 침하니, 아, 병이 표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 양기가 추측한 거예요. 아, 이것은 양기가 내 암에서 마땅히 결흉이 형성된 거라고 여겼는데, 보니까 결흉이 또 없는 거예요. 또 결흉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데 그 사람의 무엇인가 약간 발작경, 히스테릭함만 하면서 보니까 소복이 편만하고, 아, 소복이 편만한데, 소변이 자리한 걸 봐서는, 아, 이 사람이 열이 하초에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그 조문에 대한 제 해석이에요. 가급적이면은, 요런 말도 가급, 옛사람들이 조문에 남긴 글을 제가 쓴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결국은 어혈이죠. 열이 하초에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어혈이라고 하는 것을 축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만 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복이 편만한 이유. 이렇게 소의가 있으면 못무엇이 된 이유. 소복이 편만한 이유는 어혈이 리에 있는 것이니 저당탕으로 치료하면은 숙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치료가 되니.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연유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소복편만의 소변 자리자에 그것이 축수가 아니라 어열이라고 하는 것, 축수가 아니라 어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변비에 있어서도 소변이 상태를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런데 환자들이 이거를 아주 다 소변이 정상입니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글자적으로는 해석이 쉽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임상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결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혈이 있을 때는 피부가 상태가 어떠냐, 각질화되어 있느냐, 피부가 또는 검어냐, 그 어혈이 있는 사람들은 피부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피부가 손톱 이렇게 보면은 손가락 끝이 약간 검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확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여기서는 그 사람이 다소 약간 그 광기가 발작하는 그 히스테릭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참고해보고. 그리고 이것은 뭐 편견일지 모르지만 정신질환 그 뭐라 그럴까, 그건 뭐 제가 양방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발작적이고 광적이고 난폭한 어떠한 그 환자들을 보면은 피부가 진짜 나빠요. 예. 그리고 이 몸에 어혈뿐만 아니라 이 대변 상태도 아주 나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도인승기탕이라든가 대승기탕 위주로 해서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경우가 저는, 아니,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 예. 보여집니다. 자, 저당당의 발광은 도액승기탕의 여광. 여기서는 광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표현이 다른, 발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축혈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 놈자자, 여광자는 뭐뭐 때문이다. 제가 조문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어열, 응축이 더욱더 심하면 심할수록 상충 발광이 더욱더 극하니.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거는 병근이라 그러면 이것은 병정이죠. 병정의 상태를 보고서 아, 이 사람의 어열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만 표증이 인재엔, 진짜 다만 표증이 정말로 있다면은 함부로 쉽게 공격해서는 안 되고 먼저 외증을 풀고 나서 어열 상태 먼저 풀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먼저 풀지 아니하면은 표열이 조문 말대로 하면 양기가 내함해 가지고 이로 인해서 결흉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표증을 먼저 해소시켜 주고 나서 어열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열 상충에 혹 표증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살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초기에 표증이 예를 들어서 보이는데 맥은 뭐 미하면서 침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혹 이것은 어열 상충으로 인해서 발열 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열 상충에 혹 표증과 유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유사한 경우도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것은 뭐 저도 임상을 하면서 항상 이런 것 같은 것은 고민하는 문제들이니까. 이 조문이, 이 글이 왜 재미있느냐면은, 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거는 해설했지만, 이거 아주 재밌게 잘 쓴 글이니까, 이 조문이 비록 간략하나, 해설적인 거라든가 후세 사람들의 주의 문제를 다 대면 굉장히 간단한 글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간략하나, 전개하는 가운데, 반전, 재반전, 삼반전이 있다. 그래. 자, 표증 인재가 첫 번째 반전이에요. 표증이 있네? 상한 7, 8일, 10일이 경과했는데, 표증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은 반전을 뜻하는 거예요. 맥이 미하면서 침한 것은 재반전이요. 그런데 맥이 미하면서 침하네?
또 무엇인가 반전인 거예요. 불결융자는 그런데 불결융이네, 결융이 아니네. 이것이 3반전에서 궁극적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이 의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종착역은 뭐냐면 소복편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침내 소복편만으로 귀속되어지니, 이에 병세의 방향과 문장의 묘미를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글을 써나가는데 그 하나하나 따라가면은 의도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네? 그럼 이거겠지?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것도 아니네? 아, 그럼 이거겠지? 근데 이것도 아니네? 결국 병의 뿌리는 소복편만. 이 사람은 어혈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다. 자, 급성 열병에 의해 가지고서 어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잠재적 어혈은 남자고 여자고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예, 근데 특히 이런 경우는 여성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병세의 흐름을 따라서 글을 쓴 것과 그 병세의 흐름에 따라서 병증의 어떠한 특수한 어떤 그 나타난 어떤 조짐의 그 글들을 보면은 문장에 기가 막히게 잘쓴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일본 고방가들이 중경서에 그냥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자꾸만 주석서를 보려고 하지 말고 조문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해보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왜이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을까? 설사 이것이 주의 문자라 하더라도 이 주의 문자는 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는 관점이 늘게 돼요. 점차적으로. 그리고 자꾸만 이와 같은 현상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야지만이 글을 보는 것과 임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글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는 막 그냥 학자들 문자 노름이야. 임상은 그런 게 아니야. 임상은 또 임상과 따로 배워야 돼. 그럼 우리가 대학교 뭐 하러 다녀요? 처음서부터 그냥 임상과들 하면,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저희가 7, 8학번인데 제가 학교에서 한의학을 안 배웠어요. 이런 말은 교수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은 대가들한테 다 쫓아다녀서 배웠어요. 그것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책에 다 있어요, 책에. 이런 거를 무시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임상은 뭐 임상과가 따로 있고 무슨 뭐 따로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테크닉은 필요하죠. 임상가들은 계속 환자를 보고 실전의 감각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전에 의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해와 그것을 실체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전 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제가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사실적인 글들을 계속해서 숙지하고 또 숙지하고, 책을 보면 일본 고방가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계속해서 숙지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하는 방법을 자꾸만 많이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 어떠한 거, 왜이 사람은 미침이라는 것을 굳이 썼을까? 이런 게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저기 의학인문을 공부했을 때, 아니, 너는, 한영이, 너는 의학인문 공부 책을 보면은 그것이 환자들을 보는데 결부가 되느냐? 저는 된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되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보감이건 의학이면 다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임상가들을 통해가지고서 처방 몇 개, 처방 중심으로 공부해가지고, 뭐는 뭐 하잖아요. 이러니 한의학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긍지 같은 게 어떻게 생기겠어요? 제가
제가 오늘 또 주제 넘게 또 조금 옆길로 샜습니다. 예. 가급적이면은 글 내용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여러 가지로 감회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도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떠한 학창 시절에 한문 공부할 때제 선생님을 찾아뵌 거 이외에는 어떠한 한의학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제가 잠시 아는 선생님 밑에서 1년간 밑에서 공부한 게 다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편견이에요, 편견.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학교 욕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아니, 사상의학도 배우지 않은 본과 1학년 저기 때, 본 3학년, 4학년 때, 본 3인가 본4때 배우는 사상의학의 약 처방을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본초학에 보면은 이 약은 소민에 맞는 약이다, 소양인에 맞는, 우리 다 받았었어요. 소양인이 뭔지도 모르고 소음인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다 편견이에요. 한번 편견이 심어지면 이 편견은 제가 누차만 10배, 100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편견의 그 고리를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좋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한의학은 정말 제가 이 마지막으로 또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경희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읽히는 책이 읽어야 될 필독서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기절하네. 우주변의 원리, 통속한의학 원론. 이 조원영 선생이세요. 조원영 선생은 대단한 분이죠. 국문학자잖아요. 한의학자면서. 이분은 한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양반이 통속한의학 원론 금원 4대가 기준으로 쓴걸 가지고 지금도 이것을 읽고 있어요. 이것이 해악이 얼마나 이와 같은 글들이 해악이 얼마나 큰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글에는 좋은 글과 나쁜 글이라고 제가 편견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대에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글을 읽어야 돼요. 이와 같은, 이건 다 잡설이에요, 잡설들. 한의학은 지금 90%가 지금도 이 잡설들이 횡행하고 있다니까요. 대가들의 흉내를 내고. 저는 뭐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뭐제 강의 듣는 분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저 인간 혼자서 또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문 공부할 때 저는 철저하게 그 기본적인 거 너무 지나쳤죠. 또저 같은 경우는. 저는 노자 장자 책도 안 읽었어요. 20대 때는. 30대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장자를 읽고 노자를 읽고 불교 책도 읽고,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 불교였기 때문에 이미 고등학교 때 반야심경이라든가 다 외웠어요. 학교에서 다 외우게 해가지고. 이 기본에 대해서 글도 좋은 문장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전 잘못 읽었다가는 여러분 신세 망칩니다. 전부 다 잡학에 잡학. 중경서가 그나마 유일하게 사실과 근거에 의한 기가 막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충분히 읽은 다음에 잡학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데에 그냥 휘둘려 가지고 참 진짜 참 답답해요. 답답해.